저는 학교 앞에서 What's the word? 이 줄에 알맞은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Complete each sentence with a spelling word. 위에 박스 단어로 이 문장들을 한번 완성시켜 봅시다. Chef reveals how to bake cookies. 요리사는 우리에게 쿠키를 어떻게 굽는지를 뭐했다? 가르쳐 주었다. Taught. She bakes a loaf of bread at the bakery. 그녀는 베이커리 그 제과점에서 빵한 조각을 샀다. 보츠가 되겠고. There was too much bitterly in the soup. 스프에 뭐가 너무 많았어? 소금이 너무 많았겠죠. Salt. Watch out, those large bitterly are trying to eat our picnic food. 조심해. 그저큰 뭐뭐들이 우리 소풍 음식들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 매들이겠죠. Hawks. 엄청 무섭겠다. 그쵸? My mother bitterly when she loses her favorite recipe book. 엄마가 뭐 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요리법이 담겨진 그 책을 잃어버렸을 때 고함을 질렀다. 버스가 되겠죠? 그리고 We set up a lemonade stand on the front. 어디? 우리는 레모네이드 이렇게 파는 그 판을 설치했다. 어디다가? 앞에 통로, 그러니까 현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에 현관에 레모네이드를 세팅해뒀다. 이 말입니다. Margaret is bitterly a picture of a strawberry shortcake. 마가렛은 딸기 쇼트케이크의 그림을 뭐 했다? 그림이니까 그렸다. 그리는 중이다. draw의 ing. 그림 그리다란 동사도 되니까요. She bitterly the burnt cookies to the trash. 그녀는 howls the burnt cookies to the trash. 이거는 끌어당기라는 뜻도 있고 겨우 뭐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탄 쿠키를 겨우겨우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간신히 버렸다 이거죠. The smell of pepper made us start sneezing and bitterly. 그 후추, 페퍼의 향기는 우리가 뭐 하겠다? 스니즈 하겠다. 스니즈라는 건 재채기 하고, 재채기랑 또뭐 했을까요? 기침을 했겠죠. 커핑 하게 했다. After he finished dinner, Bob let out a big bitterly and fell asleep. 그가 저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밥은 뭘 했고 잠에 들었다. 잠들기 전에 뭐 합니까? 아프마죠, 졸리니까. You could smell the cookies all the way down our bitterly. 너는 쿠키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아니다. 이거 아까 여기 프론트 이거는 라운으로 바꿔주세요. 잔디로. 잔디에다가 레모네이드를 설치했다. 레모네이드대를. 쌤이 착각했어요, 아까. 그리고 너는 쿠키 냄새를 계속 맡을 수 있다. 어디서부터? 현관서부터. 그러면 horse가 여기 오겠죠. 이게 좀 위치 똑같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고쳐주시고. The smell bitterly me to smile. 그 냄새는 뭐 하겠다? 내가 웃도록 했다. 일으켰다. caused가 답이 되겠습니다. Synonym alert. 동의어를 주의하세요. 동의어를 잘 합시다. For each word below, 밑에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write the spelling word that has the same meaning. 같은 뜻이 있는 단어를 적으세요. Creep, 기어가는 거네요. Crawled가 있고, skill, 이거는 squawk랑 똑같아요. 꽥꽥 낑낑대는 소리. Stop, 멈추다. Pause, 중지하다.